13억 중국인들은 말한다. 4천년 역사의 면요리에 우리의 따를 자 없다. 면에 살고 면에 죽는다는 중국. 면요리의 모든 것. 하나에서 열까지 전격 공개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북경 짜장면의 실체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 아침 시간. 종업원들의 몸단장이 예사롭지 않은데 모두들 흰 수건을 어깨에 척척 걸치고 갓 입학한 초등학생 마냥 이름표로 수건을 고정시킨다. 근데 왜 어깨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는 거예요? 아, 저를 꼬시 러브인을 放在这儿现在每天订我们都是老北京店嘛 거기다 특이한 인사법까지 더해지는데 모든 게 옛날 그대로라니 이 식당만의 컨셉이자 자랑이란다. 저마다 자신의 영역이 있으니 접시를 화투장 돌리듯 하는 이 손놀림은 테이블 세팅의 달인이라 할 만하다. 아니 근데 이건 통마늘 아닌가요? 아침부터 순 돌릴 틈 없는 곳이 있으니 면발에 대해선 한 말빨 한다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면미는 폼이야 남이 보든 말든 반죽밀기 삼매경에 푹 빠져있는데 순식간에 큰 반죽을 만들어 옆 타자에게 바통 넘겨주고 두루마리 멍석 풀듯 반듯하게 침을 낸 다음 한 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날카로운 손놀림이 이어진다. 기계로 뽑아낸 듯 정확하다는 이 사람의 면설기는 과연 칼 쓰는 도인다운데 점심시간 다가오자 식당 밖에선 차량이 일렬 횡대로 정렬. 외지인들도 관광버스로 들릴 만큼 유명하다고 그야말로 북경 짜장면 모르면 귀신이란다. 그 유명세가 어느 정도인고 하니 백문이 불여일견. 그 넓던 자리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기다 때를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 이 또한 눈 깜짝할 새다. 그 사이 하얀 종이 쪽지가 왔다 갔다 오가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수산물 시장이나 야구장에서나 볼 법한 수신어가 오가는 자리매장 첩보전이 펼쳐진다. 이곳의 메뉴는 무조건 짜장면. 삶은 면과 여섯 가지 채소, 춘장이 기본으로 나가는데 채소 넣어주면 손님이 원하는 만큼 춘장 넣어 비벼먹는다. 유슬방망이도 아닌 것이 점심시간에만 자그마치 2천 그릇이 뚝딱 팔린다는 1,300원짜리 짜장면. 그 맛이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먹는 방법도 가지가지. 생마늘을 까서 먹기도 하고 일곱 가지 채소 중 원하는 것만 넣어서 먹을 수 있단다. 벌떼같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더 정신없는 이가 있으니 서빙 관리 담당자다. 시대에 발맞춘 포장 서비스는 기본이라지만 이곳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 북경 짜장면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곳이 있으니 바로 왕푸징의 야시장이다. 비행기와 의자 빼놓고 다 먹는다는 중국인들. 면 종류 또한 다양한데 라면부터 볶음면까지. 아니 이건 또 뭘까? 들여다보니 소의 위부분을 썰어서 만든 국수란다. 그런데 잘 팔리시나요? 위부터 창자, 각종 내장으로 면을 만들어 먹는다는데 내장국수의 맛은 어떨까? 맛이 어떤가요? 북경 번화가의 한 식당. 분위기가 사뭇 신비롭다 못해 괴기스러운데 이곳에 아주 별난 인물이 있다.
이색 면요리 연구가 마르핑 주방장. 쳐다보는 종업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마르핑 씨가 선택한 요리 재료는 바로 굼벵이와 정갈인데 오늘은 특별히 지하에 사는 것들로 골랐다. 我现在做一种面，不是像那个有许多这个中国的面呢，或者韩国的面呢，它里边加海鲜呢，加别的东西。 정갈을 먼저 바짝 볶아낸 다음 굼벵이도 볶아냈는데 마르핑 주방장이 원래 이상한 재료를 많이 쓰나 봐요. 저번에 잘 저런 거 만드세요? 나 진상 저 저런 거 사요. 네, 진상 저. 티와야, 쇼야. 굼벵이로 국물을 낸 국수가 완성되고 정갈 요리는 걸쭉하게 끓여서 삶은 면 위에 부어주니 이름하여 정갈 덤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기쁨은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 하지만 마르핑 주방장의 이색 실험 요리는 직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급기야 한 종업원, 가장 먼저 맛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됐지만 마지못해 먹으려고 하니 선뜻 내키지 않는 표정이다. 可以直接吃吗？可以，当然可以。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다. 정갈까지 한 입에 쏙. 몸에 좋다지만 무섭진 않나요? 不错，挺好的。对于喜欢的人来说，不怕。那个他们特别喜欢吃这样的。 쌀보다는 면이 주식인 중국이다 보니 곳곳에 면 전문점이 즐비하다. 특히나 학교 주변에 많다는 면 전문점은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면 요리만 100여 가지가 넘는다는 이곳에선 주문 즉시 면발 뽑아내느라 펄펄 끓는 소단으로 들어가는 면발의 행진이 그칠 새가 없다. 쫄깃한 면발에 감동하고 시원한 국물 맛에 각자 입맛 따라 양념 더해 먹으면 이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소냐. 면 요리는 시장이나 거리 노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시장 노점에서 먹는 음식 맛 또한 유별나다는데 일단 양이 많아서 좋다. 네. 아? 这是什么面？这个一碗多少钱？四块。就在这吃是不是有一个特别的？对，感觉那个心情不一样啊。 시장 안 곳곳으로 배달도 마다하지 않는다. 덕분에 장사하는 서민들 일하다가도 간단하게 허기를 채울 수 있고 거기다 맛도 일품. 큰 그릇에 면발 가득 푸짐하니 하루가 든든할 터. 옆 가게 사장에게 선뜻 한 젓가락, 아니 두 젓가락 내줄 수 있는 따뜻한 인심도 면국물만큼이나 정겹다. 별걸 다 판다는 시장 안에서 이게 빠질 수 없다. 즉석에서 만들어 파는 수제면 판매점. 굵기별로 종류별로 가지가지 면발이 손님을 기다리는데 아니 그런데 면 위를 오락가락 날아다니는 하얀 물건의 정체는 뭔가요? 아요. 생각한 하얘요. 면 요리는 집에서 즐겨 해먹는 주 메뉴란다. 我们那边人就爱吃打卤面，就是弄一些土豆啊、豆腐啊、青蒜呀，然后跟这个和那个打卤在一起做。 어디 시장뿐이겠는가? 식료품 매장에서도 갖가지 면을 파는데 그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다. 라면이 200가지가 넘는다고요? 놀랄 것 없답니다. 국수 종류도 130여 가지가 넘으니 재료부터가 호화찬란하다. 시금치면부터 계란면, 토마토가 들어간 면, 호박면, 그 맛이 궁금한 복숭아면, 그리고 야채면까지. 면 요리 대국이라 할 만하죠? 이런 중국의 도전장을 내민 한국 면 요리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 자장면. 배달은 기본이요. 가격까지 저렴하니 한 그릇에 약 1,300원 정도다. 한국 자장면 가게의 강점은 뭐니 뭐니 해도 아무리 먼 거리도 신속 배달. 배달 문화에 익숙치 않은 중국인들에겐 신선한 서비스요. 편하기까지 하니 즐겨 찾지 않을 수 없다. 吃完饭经常订他们的做得非常地道 배달을 자주 다녀요? 对他们觉得特别好，说的这个韩国炸酱面，就说是中国是没有的，说的是特别好吃，所以说许多人中国人现在许多都订。 보고만 있어도 먹고 싶어지는 자장면, 그 맛은 물어보나 마나겠죠?
짬뽕 역시 인기 메뉴란다. 就是说跟传统的中国菜不一样。 중국에서 건너온 자장면이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책색 있는 한국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이어찌 기쁘지 않을까. 종횡무진 대륙을 강타하는 자장면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한국의 자장면 好像 味道 稍微 偏甜一点, 好像 更适合 중국의 남方人 来吃. 但我觉得 味道 挺好的. 그런가 하면 자장면에 이어 한국의 고급 면요리 전문점 또한 중국에 진출.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고속객들이 새로운 어떤 그 음식 문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면요리의 네다섯 배 가격임에도 이곳을 찾는 이유가 뭔가요? 还好有点贵吧但是我觉得环境不错还不错 비싼 만큼 쾌적한 분위기, 특별한 맛을 제공한다는데 不错挺好吃的 왕징의 한 식당, 한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 중이다. 외식 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술관하는 분위기부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푸짐한 음식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 생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우리가 설날에 떡국 챙겨 먹듯이 중국인들의 생일날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창수면, 즉 장수면이다. 별다를 바 없어 보여도 장수면의 특징은 남다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면이 딱 한 가닥이라는 것. 그 길이를 재보려하니 가히 장관이다. 한 바퀴를 빙빙 돌고도 충분히 남으니 무려 3m가 넘는 길이. 그렇다면 이렇게 기다란 장수면을 먹는 이유가 있을 텐데. 接着吃你不要断，非吃了长寿面，长寿微碎，长寿。 면 없이는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는 면요리 대국 중국. 13억의 면요리 사랑은 오늘도 계속된다.